야, 됐다, 고마워라. 야, 됐다, 고마워라. 야, 근데 새로운 그림이야. 와! 저런 말씀하는 할머니 처음 봤어. 원래 대부분의 할머님들은 다 먹고 나서도 과일도 또 이만큼. 그쵸, 그쵸. 간식도. 할머니 배부르다! 할 때까지 예. 먹고, 원래는. 손녀한테 그만 먹으라고. 아, 처음 들었어, 생전. 야, 아유, 그만 먹으라고 막 이렇게 말리시더라고요. 말리시더라고요. 그게. 자, 온부제가 거기서 계속 저한테 때문에 시청자 시청자 안 주세요. 시청자 여러분, 아니 박성훈 씨, 진짜 박성훈 씨, 진짜 나가주세요. 아니면 질문을 바꿔보면 어때요? 그 대부분의 할머니들은 많이 먹으라 많이 먹으라 하는데 왜 송이 씨 할머니는 그만 먹으라고 했을까요? 우리 한번 얘기 나눠보죠. 각자 개인적으로 박성호 씨 포함해서 네, 일단 할머니는 왜 그랬을까? 네 저의 생각은 네.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걱정하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자 우리 시청자 대표 박성광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의 의견도 네. 세영 씨랑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. 네. 네. 저랑 똑같다면 나가주세요. 로그아웃.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. 지지시겠습니다. 지지. 좀 저희 집안이 약간 다 좀 덩치가 있는 집안이에요. 그래서 할머니가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. 고기도 몇 점 먹다 말고 그만 먹으라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죠. 이게 진짜 근데 서운하거든요. 할머니는 할머니 또 건강 챙겨 주시려고. 야 됐다 고마 줘라 아까도. 고마 줬어요. 나는 이재미 살자. 나는 막 고마 주는 거 치고 좋아한다. 됐어요. 고마 말입시다. 숙성 많이 먹으라. 임상 많이 먹으라. 이제 고마 먹으라. 잘했다. 처음부터 먹는 거야.